지체들의 누림글.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나 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두 마리의 참새가 인간에게 흔히 생기는 슬픈 일들과 염려거리에 대해 나눈 대화를 담은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참새가 다른 참새에게 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지 물었더니 다른 참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들을 돌봐줄 아버지가 없나 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니까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공경과 고난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확대되시는 것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길입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갖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염려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죽음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심지어 우리의 직업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손실은 하나님의 안배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